아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일본. 세계의 질투를 받을 정도로 거침없는 성장 가도를 달리던 일본. 그 앞을 가로막은 벽은 인구 노령화. 경제성장이란 빛. 그 뒤에서 점점 짙어가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인구 감소라는 그림자. 세계 8번째 인구대국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2005년부터 인구 감소기를 맞이했다. 이어지는 장기 침체. 선진국 중 최고의 고령화 속도 앞에서 당혹해하던 일본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들에게 꼭 맞는 고령화 정책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아름다운 늙음. 행복한 노년이 가능하다는 것을 취재진 눈앞에서 사실로 보여주는 일본의 평생교육 정책들. 인류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결코 가볍지 않은 짐 고령화. 이를 풀어내고 있는 일본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일찍이 모든 중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단행한 일본. 이에 이른 오후가 되면 자리를 떠난 학생들로 학교는 조용해진다. 그런데 아이들이 빠져나간 텅 빈 학교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젊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연령층도 천차만별이다. 바로 야간학교 수업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이다. 불취학자들로부터 이민자까지 야간학교를 찾은 이유는 무척 다양하다. 제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야간학교를 찾은 이들을 위해 일본 정부는 식비와 잡비 약간을 빼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若い時勉強できなかったものを年取ってからでも知の一つでもね覚えられていいことなんですよ。 여기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이요. 1년 동안에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도 배워도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 근데 왜 다니셨어요? 아니, 배워야죠. 어떡해요.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다 다니죠. 가타카나, 히라가나를 전혀 모르는 이들부터 취업 준비생까지 수준도 연령도 목적도 같은 게 없다 보니 교사들의 준비도 체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곳 아라카와 구립 제9중학교를 포함한 야간학교는 일본 전역에 35개. 수업이 시작됐다. 오랜 세월 못 배운 한을 안고 살아온 이들이기에 수업시간 1분 1초가 그들에겐 금쪽과 같다. 학교를 찾은 학생들의 사연은 저마다 달라도 한 반에 편성된 학생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이 반은 학령 정령기를 놓쳐 대화는 가능하나 읽고 쓰기가 어려운 일본인들이다. 전쟁 세대엔 못 배운 게 흉은 아니라 위안도 해보지만 그게 말 못할 한이 됐다는 할머니. 모르는 건 묻고 또 묻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에 이젠 여한이 없으시단다. これは何と書けばいいのかな、わかんないですね。今、今言いますね。数学と書けばいいんですか？自分の内から過去までの距離。あ、距離か。
교류하고 나토는 짜증난다. 집에서 학교로 오는 교통수단을 적는 간단한 학습에도 궁금한 게 많으신가 보다. 처음엔 작은 꿈으로 시작했던 야간 학교의 배움 속에서 조금씩 삶의 목표를 키워가는 사람들. 매년 진학률과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야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에 학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단다. 수업은 수준에 따라 4개 반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반마다 학습 방법은 뚜렷하게 특성화, 체계화돼 있다. C반 학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어 교육을 받는 해외 이주자 자녀들로 이루어져 재팬 드림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물 설고 말 설지만 이런 밤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은 어김없이 오리라 믿는다. 이반 또한 해외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진학이나 취업이 아니라 간단한 생활 일본어를 익히기 위한 것. 라디오. 일본어 학습은 기본, 세계 공통어인 영어까지 배우려니 힘들만도 한데 그런 기사가 하나 없으시다. 스완. 覚えるってことはいいことですので、はい、いいのかしら。ここの学校に入って。